장 볼 때 주부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팁, 성분 체크 하고 사면은 건강에도 좋잖아요. 네, 몰라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텐데요. 주의해야 할 거 세 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거는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기농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고 비싼 이제 가격을 지불하시고 성분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올게닉만 보고 이거 좋은 거겠다 하고 사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아닌 건 아니지만 그 가끔씩은 유기농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가공품을 구매하실 때는 제품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제품들은 가격이 더 비싼 유기농보다 그냥 일반 non-GMO 제품들이 오히려 성분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EWG 환경단체에서 이제 3012와 Clean15을 발표하는데요. 그 해에 농약에 많이 노출된 야채와 과일 12가지와 비교적 덜 노출된 클린한 야채와 과일 15가지를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야채와 과일을 유기농으로 구매하기는 사실 경제적으로 저도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가능하시다면 그 3012는 유기농을 추천해드리고요. 예를 들어 클린 15에 속한 뭐 아보카도나 망고, 수박같이 껍질을 까서 드시는 건 저는 일반을 구매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참고해주시면 마켓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댓글에 많이 달리는데요. 마른의 영상을 보시고 이제 기본 재료들, 양념 재료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양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건강한 제품으로 알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정제된 테이블 소금 대신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바다 소금을 추천하고 그 물엿 대신 대체품으로는 천연 데이트 시럽을 추천하고 뭐 예를 들면은 화학적 정제 과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코코넛 슈가를 흰설탕보다는 추천하고 그다음에 콩기름이나 해바라기 대신 가정에서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뭐 기버터 엑스트라버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제 공부해 가시면 마켓 장보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